오늘은 가색 고구마, 유자, 양념치킨을 만드는 중이에요. 유자는 양념치킨 소스에 들어갈, 잘게 썰어서 들어갈 거고요. 유자 향이가 대단하겠죠. 그리고 이제 자색 고구마는 단백질인 기름에 찐 치킨에 같은 탄수화물 식사 대용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구마를, 자색 고구마를 살짝 삶은 다음에 같이 소스에 버무려 가지고 치킨하고 같이 같은 양념으로 버무려서 같이 식사로 대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드는 중이에요. 지금은 1차적으로는 치킨을 튀긴 다음에 그 다음 소스와 자색 고구마 익힌 것을 같이 넣어서 양념을 버무려야 되겠죠. 이랬을 때는 유자 향이가 대단하고 또 고기와 후라이 고기와 또 양념이 같이 유자 향기가 나는 소스하고 또 자색 고구마 양념과 같이 양념이 버무려졌을 때 환상적인 맛이에요. 또 영양도 치킨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도 높을 수 있고 천성 식품이기 때문에 참 결산이 축적될 수도 있고 건강에도 그렇게 후라이 치킨이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죠. 단백질이 있지만 그런데 자색 고구마를 같이 넣었을 때는 굉장히 중화시키고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아요. 다 완성되면은 또 한번 또 스미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